아주 간단하지만 이것만 알면 미세먼지를 이길 수 있다. 미세먼지에 맞서는 첫 번째 노하우는 바로 이 해독주스입니다. 여기저기서 유행하고 있는 해독주스. 하지만 미세먼지에 좋은 재료가 따로 있다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체내에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해독시켜줄 수 있는 건강주스를 집에서 만들어 먹게 됐어요. 중금속 배출을 돕는 메인 재료는? 브로콜리랑 양배추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몸을 정화시켜준다고 해서 이렇게 해독주스의 기본 재료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호흡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요. 저희 가족들의 건강에 맞게끔 좋아하는 과일들을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르트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쉽게 잘 먹더라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건강주스, 그 레시피는 브로콜리와 양배추, 토마토 등의 채소를 끓는 물에 데쳐 준비한 뒤 사과와 바나나 등 입맛에 맞게 과일을 다듬고 믹서기에 함께 갈아주면 호흡기에 좋은 해독 주스가 완성된다. 적당히 식힌 뒤 병에 담아두면 남편도 아이도 먹기 쉬운 해독 주스 완성!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같은 날엔 매일 한 잔씩 꼭 챙겨 먹는다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식구들이 다 기관지가 약해요. 또 큰애는 천식도 있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항상 먼저 목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독주스를 먹은 후엔 몸도 가벼워진 것 같고 애들 목 아픈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주 먹고 있어요. 유치원에 간 딸 한비의 귀가 시간. 자, 엄마 다녀왔습니다. 항상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시나 봐요. 네, 요즘 미세먼지랑 황사가 심하니까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황사랑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목감기가 자주 온다는 거를 알아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잘 하려고 하더라고요. 외출 시 얼음보다 면역력이 약한 두 남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시키는 건 기본 중의 기본. 한준, 한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씻자. 가방 벗고. 집에 돌아와 남매와 욕실로 직행한 정유지 씨. 깨끗이 씻어. 정말 소중해요. 소중해요. 짠. 사이좋게 세수하던 남매가 익숙한 듯 찾는 것은 다름 아닌 소금. 이 소금이 바로 미세먼지에 저가 맞선 비법입니다. 살균 효과가 되기 때문에요. 밖에서 외출해서 돌아올 때 아이들에게 이걸 세안하거나 양치, 가글 같은 거 할 때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죠.